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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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제가 어디선가 예. 좀 언뜻 예. 뵌 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디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그 EBS인가 어디에 그죠? 네, 세계 테마계행. 테마 아 그러니까요. 아, 네. 제가 소개 드리겠습니다. 요리사부터 네. 대학 교수. 제가 소개 드리겠습니다. 요리사부터 네. 대학 교수, 모터사이클 타고 방송까지 하고 싶은 일을 오늘 당장하는 신계숙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화여자대학교 조리학과 교수, 중식 셰프 신계숙입니다. 이야. 그래서 또 오늘 의상이 또 약간 예. 여기도 오토바이 타고 와야 되니까 오늘도 좀 아라라랑 이거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퉁퉁퉁퉁 이거군요 두당당당당당당 네, 아, 할리 예. 너무 멋있으신데 네. 이게 좀 할리를 타시게 된 계기가 좀 있어요? 제가 갱년기에 몸이 화끈 달아오르는 증상을 느꼈어요. 일단 열증을 없애려면 폐쇄된 공간에서는 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달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생각을 해낸 거고요. 타던 것도 관둬야 될 나이다. 너 지금 뼈 부러지면 뼈도 안 붙어. 이래서 내가 앞으로 못 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구나. 그러면 오늘 당장 하자. 당장 가서 오토바이를 하나 샀죠. 원래는 할리로 시작한 게 아니고 125cc 스쿠터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강화도를 가는데 바람이 부르니까 이 스쿠터가 옆으로 이렇게 막 넘어지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10배의 배기량 큰 걸로 1200cc로 바꿨죠. 와. 1200cc면 네. 자동차, 중소형 차량 사실 배기량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경차보다 조금 더 네, 높죠. 경차보다는 더 높고요. 네, 네. 확실히 덜 흔들리니까, 진짜? 어, 이거는요, 거의 뭐 탱크 탄 수준이죠. 그래요? 네. 아,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바이크는 한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하냐, 하나요? 2200만 원이에요. 와, 가격이 뭐 네. 꽤 하네요. 네. 네. 더 비싼 것도 많죠. 1억짜리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 거는 다리하고 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럼 혼자 갈 땐 이렇게 가다가 누가 사람이 있으면 딱 이렇게 멋있어 보이게. 그리고 이제 방송 찍을 때도 드론이 온다 그러면 딱. 에너지가 정말 교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뭐가 힘드세요? 뭐가 힘드냐면요. 오토바이를 타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멋있다고 하는 그거 멋있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멋있으려고 자꾸 타니까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찜질방 가갖고 막 이렇게 지지고 저렇게 지지고 신경외과 가갖고 막 전기 자극 막 받았다가 막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 멋있게 보이기가. 맞아요, 네. 진짜. 아, 맞아. 네. 오늘도 사실 유퀴즈 촬영 오실 때 네. 그냥 택시 타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오토바이 좀 타고 아니요, 가야 원칙이 있어요. 뭐예요? 시장 갈 때는 스쿠터를 탄다. 사람 만나러 갈 때는 할리를 탄다. 왜냐하면 멋있어요. 이 말을 하루에 3번 이상 듣거든요. 아니 그 좀 방송에는 어떻게 이렇게 처음 나오게 되신 거예요? 5년 전에요. 네. 그 한 프로덕션에서 중국에 음식 계통으로 한 사람을 보내고 싶은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검색을 하게 된 중에 저를 찾으셨대요. 그래서 황석정 씨하고 김풍 씨하고 예. 사천 지역에 여행을 일주일 다녀왔어요. 아, 그게 이제 저의 데뷔작이었죠. 이제 작년에 세계 테마 기행을 중국에 다녀왔어요. 네. 현지에서
어떤 그 오빠가 노새를 끌고 나무를 해갖고 내려오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네. 그 오빠는 이미 한 잔을 하셔갖고 기분이 너무 좋으신 상태로 막 노래를 하자 막 춤을 추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나 배가 고프니까 밥 좀 먹고 추자 했더니 춤을 추면 밥을 주겠대요. 네. 그런데 또 열심히 춰야죠. 네. 그래서 또 술도 한 잔 주는 거 먹고 네. 그렇게 여행을 하고 왔더니 시청률이 당해에 최고의 시청률이 된 거예요. 그 직접 방송을 해보시니까 방송 현장은 좀 어떻던가요?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뭐가 좀? 늘 멘트를 생각을 해야 되고. 아, 맞아. 특히 이제 음식이나 이런 쪽으로 또 가셨으면 네. 음식을 먹고 또 이 맛이나 그래요. 이런 느낌을 네.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5년을 해보고 야 이건 진짜 어렵구나. 근데 유재석 씨는 어떻게 30년을 하시고 15년을 이렇게 왕좌에 앉아 계실까? 그러니까 사실 그게 더 궁금해요. 그러게요. 제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갖고 오늘 아니, 왕좌 왕좌요? 예. 핑크래 미안하다 맛있어.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요? 예. 아 비결이 뭐 저도 그럼 세호 씨가 보기에 비결이 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비결은 끊임없이 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좀 비결이지 않을까. 저도 비슷한 면이 있네요. 아 그러세요? 1번 궁뎅이를 든다. 무조건 네. 궁뎅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를 많이 또 하세요. 저는 기타도 배웠다가 색소폰도 배웠다가 드론도 배우고 막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뜨고 앉고 섬에하고 요 정도는 알아줘야 내가 그걸 타고 댕기지. 10년을 그렇게 하셨으면 진짜 꽤 오랜 시간을 또 거기에 또 시간을 투자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갑자기 교수님이 이렇게 또 되시겠다 생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인생의 굽이굽이 올 때마다 교수님의 이 가르침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요리사 하면서 또 요리를 가르치러 다녔어요. 하다가 특강을 한번 해라 하셔서 특강을 했더니 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고 석사를 하고 배화여대에 이제 전임으로 가게 됐죠. 교수님으로서 이제 학생을 가르치실 땐 모습이 어떨지도 궁금해요. 옛날에는요. 네. 학생들이 지각을 하면 문을 다 잠궈버렸어요. 아 예전에는요? 네. 근데 요즘에는 지각을 하면 제가 문을 못 잠 거예요. 그럼 이제 지각을 해갖고 막 이제 보모도 당당하게 들어오잖아요. 왜 지각했어? 이러면은 늦잠 잤대요. 그러면요? 잘했어. 야, 불면증보다는 늦잠 잔 게 나아. 밥은 먹은겨? 밥은? 안 먹었어요. 밥은 먹고 해야지. 이왕에 늦는 거. 아니 근데 교수님 네. 우리 그 학생들한테 인기 무지하게 좋으시겠는데요? 요즘에는 비대면이라 그 인기를 가늠할 길이 없네요. 이런 교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무조건 수업 신청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교수님의 수업을 무조건 신청합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여자 대학이에요. 세호 씨가 올까 봐. 아 제가 올까 봐. 서울에 올라오신 이후로 좀 인생의 중대 결심을 좀 하셨다고요? 네. 제가 네.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달 보고 매일매일 우는 거죠. 왜요?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울고 그렇지. 그래서 너무 외로움에 젖어 살다가 나는 이렇게 외롭게 혼자 살다 혼자 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죠. 네? 결심을 했어요. 그냥 중2 때. 중2 때? 네, 14살에. 그럼 예를 들어서 혼자 살다가 가겠다고 하면은 뭐 기혼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하셨는데 그것은 마음만 먹었지 선언을 한 적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아까 하셨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 선언처럼 이렇게 만장하신 가운데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저는 비혼입니다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희망은 늘 열려놓고 지금도 열려있고 아 그러지. 아 지금도 그럼 예를 들어서 연애에 대한 것도 열려있고 뭐 결혼에 대한 것도 열려있고 다 그걸 어떻게 내 입으로 말을 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왜냐면 혹시 모르니까 아 그러면은 아 내가 이제 그때 아 난 이렇게 혼자 내가 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겠구나.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만 나에게 좋은 인연이 나타나면 난 언제든지 인연을 이어나갈 생각은 있다. 아 그것도 말을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확 나타나면은 어때요? 이렇게 말하지 어때요?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아 지금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앉으시죠.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력 끝판왕 이력서의 주인공입니다. 과천경찰서 수사과장 송지연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요즘 인터넷에 우리 그 송지연 과장님의 이제 그 이력이 공개되면서 이게 좀 그 경력 끝판왕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모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송지연 과장님의 경력을 하나씩 그동안의 경력이요. 원래 꿈이 뭐셨는지? 저는 원래 꿈은 화가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 전공을 미술로 정해서 한국화를 전공했습니다. 한국화를? 네네. 대학교에서요? 네네네. 대학을 졸업하고 뭘 하셨는지? 사실은 저는 이제 작가가 되려고 대학원 진학을 해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하다가요. 네,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세대가 IMF를 겪은 세대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제 집에서 대학원부터는 좀 네 힘으로 해봐라. 예, 해봤으면 좋겠다.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한 경제적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 좀 알아보다가 제가 은행에 취직이 됐습니다. 은행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직업, 그러니까 꿈은 그 화가셨는데 네. 은행에 취업을 합니다. 이게 홍콩 상하이면 HSBC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이거 외국 은행 들어가기 힘든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이나 국내 일자리를 알아봤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경력 무관, 뭐 전공 무관 이렇게 좀 오픈돼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 때만 해도 뭐 문과, 이과 그리고 미술 쪽을 뽑는다면은 뭐 산업 디자인이라든지 딱 정해져 있었어요. 모든 게 좀 열린 채용이라기보다는 네네. 좀 이렇게 정해져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가 외국계 은행이다 보니까 네네. 그때도 외국계 기업들은 좀 글로벌하게 경력 무관하고 영어 점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한 번에 은행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네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다 쳐요. 네. 은행에서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은행은 사실 제가 1년을 못 다녔습니다. 에? 저는 아니, 이제 그 저기 그 좋은 일을 그 다니기 힘든 그 은행을 1년을 못 다니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은행원이 되고 싶거나 어떤 금융인이 되고 싶어서 사실 취업을 했던 게 아니라 저는 경제적 독립을 해서 작품 활동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막상 이제 은행에 가서 업무를 해보니까 기존에 제가 이제 살아왔던 가치관하고 너무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목표에 좀 더 부합하는 다른 직업이 뭘까를 이제 다른 직업을 찾았거든요. 어떤 직업을 찾으셨습니까? 또 뭐 싱가포르 항공사에 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야, 얘기가 빠져드는데요. 항공사에 그러면 스튜어디스로 입사를 하신 거예요? 네, 네, 네. 그것도 어려우실 텐데. 이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저 승무원을 좀 그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유학을 생각을 했었어요. 대부분 예술하시는 분들이나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유학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때 IMF가 터지면서 유학을 갔던 친구들도 돌아오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땐 그랬죠. 그래서 외국에서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 돈을 벌면서 전시장도 다니고 그럴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딱 맞는 직업이 이제 외항사 승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 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한 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네, 가장 네. 효율적인 네, 네, 네. 그렇게 만족도도 좋으시고 또 왜 이걸 그만두셨나요? 아, 이제 그때도 제가 어디까지나 저는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근데 작품은 거둘 뿐이고. 자꾸 그만두실 때마다 작품을 자꾸 얘기를. 예, 그때까지는 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손을 놓은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면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네. 이제 밤마다 약간 악몽을 꾸게 되더라고요. 손이 이렇게 굳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로잉 같은 게 잘 안 되고. 예, 그런 꿈을 꾸고 또 이제 친구들은 그때 뭐. 퍼스트 솔로다 해서 이렇게 전시도 시작하고 하는 거 이제 보면서 빨리 이제 복귀를 해야지 아마추어로 남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요.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돌아가야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네. 이제 대학원 이렇게 복학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제가 본드가 끝나는 기간이랑 복학하는 기간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뭘 하나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시간도 아깝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는 그때 한국 소식을 주로 기내에 실리는 신문으로 이제 봤는데 신문 1면이 사법개혁 사기추위가 통과가 돼서 이제 사법시험이 없어진다. 맞아요. 이제 로스쿨이 생겨서 더 이상 사법시험이 없어진다라는 기사가 하나 났었고 괜히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이제 더 이상 내 이력으로는 더 가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틀면 이제 3만 지금 갑자기 이거는 진짜 이제 지금 그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또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여기서는 이제 예?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무것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왜 홈쇼핑에서도 매진된다 그러면 막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아니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거랑 이거랑 그거랑 다르죠. 다르죠. 아니 사법시험이 없어진다고 아니, 사법시험이 갑자기 사법시험 준비했던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사법시험을 제 동생이 그때 법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집에 있고 책도 있고 집에 있는 이제 헌법책을 한 권 해 지난 거를 들고 비행기에서 이제 주로 생각보다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럼 일단 저 그냥 솔직히 결과만 알려줘. 붙었습니까? 네, 붙었습니다. 몇 년 만에? 1차도 한 번에 하고 2차도 한 번에 하고 했습니다. 1, 2차를 한 번에 다 통과했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약간 지금 이건 좀 한국화를 한국화를 전공하셔서 아니 사법 시험을 통과하셨다고요? 그러면 사실 제가 법학 학점도 없었거든요. 학점도 사실 그 1년 내에 다 따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그럼 어디 가서 따요, 그건? 뭐 독학사로 따는 경우도 있고요. 사이버 대학이나 아니면 학점은행에서 따는 경우도 있고. 학점은행은 어떻게 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학점을 대출을 해주나요? 담보를 맡기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통 그거를 1년을 하니까 너는 올해 시험을 보지 말고 올해는 학점만 다 따고 그 내년부터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했죠. 2차 시험 보기 한 40일 전부터 제가 밥을 안 먹었거든요. 왜요? 밤을 너무 졸려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40일을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슈퍼에서 이렇게 생리빵 중에서 이렇게 슈크림 6개 들어서 나오는 거 있거든요. 네. 그거를 조금씩 띄워 먹으면서 40일 정도 공부만 했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조금이라도 졸릴까 봐.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그림을 해보니까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정말 극복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한 장 그릴 때 나는 100장을 그리면 그 100장을 그린 데서 오는 힘이 남들 책 한 권 볼 때 나는 두 권 보고 남들 판례집 한 권 보면 나는 두 권 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질이 안 되면 양으로 승부를 하니까 되더라. 약간 그런 나중에는 정말 그 고시업 방문을 발로 차면서 나왔거든요. 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또 지금은 경찰 시험을 또 보신 거예요? 네네. 아니 그 어디야? 아니 사법시험 부탁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로펌에 가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요.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필드를 뛴다고 하잖아요. 이제 재판을 뛰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회의를 느끼게 됐던 게 변호사들이 선임 계약이라든지 수임료에서 자유롭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뇌물죄로 이렇게 재판 받으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가 조력을 했었는데 검사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판사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선처를 구하시고 그러시는데 다시 돌아오는 차만 타면 저한테 아니 검사 판사들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뇌물 안 주면 누가 그 공사를 줘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섭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쵸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의뢰인이니까 그 사람이 검정색이어도 나는 회색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네. 네, 그게 좀 반복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더 행복하겠다. 경찰 일을 하신 지는 몇 년이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2014년도에 배명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꽤 오래된 6년? 6년 정도, 7년 정도. 저 지금까지 제 입장에선 되게 오래 했는데 진짜. 저는 이제 현장에서 하는 수사를 하고 싶어서 사실 경찰에 지원을 했고 네. 이제 저희 같은 입직 경로는 이제 처음 2년 정도는 서초나 강남 큰 경찰서에서 이제 경제범죄 수사를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법조에서 바라봤을 때하고 실제 실무를 하는 경찰에서 봤을 때하고 현실과 이제 수사 실무랑 또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랑 좀 괴리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형사소송법 체계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98%는 경찰이 수사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결정이나 의견을 내릴 때 있어서는 협력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휘복종 그렇죠. 관계 안에서 어떤 경우는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기가 쉬워요. 이 문제를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제가 일선 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업무는 청 단위로 들어가야 됐었어요. 됐죠, 됐죠. 그래서 지원을 하고 가시게 된 거군요. 네. 얘기 중에 죄송한데 그림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 이 정도면 그림이 섭섭해하겠어요. 진짜. 근데 법학으로 제가 바꾸고 나서는 아예 그쪽은 악몽을 안 꿨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아 이제 꽂혔구나. 이제 그림보다 더 재밌는 걸 찾게 된 거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젠 조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좀 감상하는 사람이나 이제는 네 해도 괜찮겠다 약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관심사가 뭐 또 세무사 자격증을 또 지금 솔직히 요즘에는 세무나 회계를 모르면 사건을 정확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좀 더 내가 수사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